안녕하세요, 여러분. 곤방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승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움직이는 저의 모습 오랜만인 것 같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숙소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나이트. 오늘 오사카에서 머무르고, 네, 오늘은 이제 리허설. 콘서트 리허설 대충 하고 이제 방금 전에 숙소 들어왔네요. 오, 네. 아, 너무 반가워해 주시네요, 여러분. 저도 진짜 많이 그리웠습니다. 진짜로. 밖에 누가 있는데? 타코야끼 먹었냐고. 타코야끼는 아직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먹은 게 스시, 야끼니코, 스키야끼, 돈카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그 국제선에, 국내선에서 이제 기내식도 먹어보고, 거기서 이제 해산물 위주로 나왔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되게 일본을 이제 와서 투어랑 이제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일본의 어떤 그 문화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서 제 스타일이에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CGTV랑 뭐 M스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다 보셨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음방할 때또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간 거기 때문에 되게 잘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CGTV도 그렇고 엔스테이션도 그렇고 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저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건물도 깨끗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는 건물이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고. 건물이 되게 깨끗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기 쓰는 것처럼 말하게 되지? 너무 오랜만이어서 라이브가.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오사카에서, 네. 근데 진짜 도쿄랑 오사카를 한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며칠 내로. 굉장히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오사카에서는 그냥 뭐, 네. 이것저것 하고, 밥을 많이 먹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많이 먹고, 네. 도쿄에서도 이제 활동,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다 하고 야끼니쿠 와 고기 구워 먹는 게 진짜 어느 나라에 가든 고기는 실패할 수가 없다 그 진리를 맛봤고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달 봤냐고요? 달을 달이 왜요? 오늘 저녁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아닌데 저녁은 되긴 했는데 달은 못 봤어요. 왜요? 달을 뭐 있나요? 그리고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지금. 밥을 지금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야끼니쿠 덮밥을, 아, 야끼니쿠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개기월식이에요. 그거 뭐 겹치는 거 말하는 건가? 해와 달이 이렇게 돼서 조금 빨개지는 그런 건가? 되게 예. 신기하겠네요. 아니 근데 먹을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네. 아 이뻐요 다리. 이따가 한번 볼게요. 지금 달과 음식 이두 가지를 계속 엔진분들이 물어보고 계셔가지고. 밥은 혼자 먹냐고요? 아니요. 아마 네 멤버들이랑 같이 먹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운 일본어 이걸 이 차이점을 알았어요. 데스, 데시다, 시마스. 이제 데스입니다. 데시다였습니다. 시마스 하겠습니다. 네, 이끼마스 가겠습니다. 이끼마시다. 갔다 왔습니다. 갔습니다. 맞나?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일본에서 팬사인회랑 이제 하이터치회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진짜 엔진분들을 한 2,000명 이상?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배워요. 조금씩 배워. 그리고 습득을 해서 이제 다음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공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일본어. 그래서 일본어에 관심이 더 많아졌죠.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 하면은 뭔가 낭만이 있지 않아요? 일본어 하는 남자. 아, 보여줄게가 일본어로 뭐냐면은 미세테야르세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나가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할 때 혹은 좌절했을 때 뭔가 힘들었을 때 이럴 때 내가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미세테야르세. 보여줄게. 보여준다. 미세테야르세.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니키한테는 따로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독학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는. 그렇습니다. 네. 또뭐 있지? 아, 내일 콘서트구나. 내일 콘서트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이 시점이 저희가 이제 딱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되게 한번 오늘 리허설 할때 조금 집중해서 좀 다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어서 리허설 할때 되게 집중해서 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엔진분들이랑 즐기는 건 즐기는 거지만 조금 재밌는 거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근본적인 어떤 이 공연 전체를 좀 다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시 좀
레벨을 좀 다시 올리는 그런 네,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준비가 끝나서 오늘. 점심 먹었냐고요? 점심을 제가 못 먹었는지 기억이. 점심 제가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고기, 뭐 고기, 갈비? 갈비덮밥이랑, 네. 불닭, 그 까르보 불닭. 네. 그두 개를 같이 먹었어요. 네. 저녁은 이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니까 계속 음식 얘기만 하니까 좀 배고파지는 것 같아. 계속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배고파져요. 라면 겁나 좋아한다고요. 이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라면. 뭐 말해도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볼에 뾰루지 넣는다고요. 이거 뾰루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눌러도 안 아픕니다. 이거는 이제 네, 음식을 네, 제가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신라면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닌데 이제 네, 잠을 좀 늦게 자기도 하고 네, 제가 좀 음식도 조금 건강하게 먹어야 됐었는데 근데 그렇게 못해서 예전에 크게 났었어요, 여드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흉터가 좀 남았습니다. 좋아하는 음료수 뭐냐고요? 저는 당연히 코카콜라죠. 아, 또 여기 또 이렇게 코카콜라 제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콜라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사람마다 그냥 코카콜라와 제로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그 차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제로 특유의 어떤 약간 설탕 느낌은 아닌데 그냥 단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만이 이제 표현하는 그 맛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좋아해요. 네, 콜라를 제로 콜라를. 그리고 매운 거 먹을 때는 콜라를 더 마시는 편이에요. 제가. 이치라는 라면 먹어봤냐?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이치란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네, 저 제이크가 이치란 라면을 정말 거의 노래를 부르길래, 네, 거의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치란 라면을 계속 먹고 싶다고 차에서도 얘기하고, 네, 숙소에서도 이치란 라면 그거 언제 먹을 수 있냐? 계속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언젠가는 뭐이 일본에 있을 때는 꼭 먹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먹어보고 싶긴 해요. 이치란 라면. 옛날에 제가 일본을 가족들이랑 한번 왔었거든요. 오키나와를 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바닷가 근처가 유명한데 오키나와는 저희는 시내에서 조금 놀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라면을 먹었었는데 그때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근데 진짜 일본은 음식은 정말 말하기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편의점 가봤냐고. 편의점도 가봤죠.
Cute.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재밌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여러분들. 아, 네. 아, 네네네. CGTV에서, 맞아요. 세븐틴 선배님들, 계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또 저희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쭈뼛쭈뼛 제가 아까 그러니까 멤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쭈뼛쭈뼛했었는데 그래도 잘 포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렸었습니다. 일본어 잘하죠. 네, 일본어 잘합니다. 잘해지고 있습니다. 입술 햄스터 왔다고요? 오늘은 월식이다. 아,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은데 진짜. 여기 일본에서 디즈니랜드 이제 유명하잖아요. 걷고 싶은데. 잠깐만. 뭐라고요? 희승 오빠 덕분에 희승 오빠 덕분에 일본 공기가 맛있어요? 진심입니까? 제가 MSG인가? 제가? 침대 셀카? 그게 뭐예요? 눕바하자고요. 안 돼요. 뭐 누울 수는 있는데 돼요. 말 그대로 침대 셀카. 그러면은 이거 캡처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난리 났네. 그게 아니라. 푸딩도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일본에서 많이 쇼핑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가보려고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니까. 많이 안 나가요? 그냥 호텔에서 지금. 아, 노래 추천. 오랜만이네. 오케이, 오케이. 노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이 노래는 히카루 시로우스라는 분의 Bluestone of Atlas. 저 요즘 진짜 이런 노래 들어요. 정말 차분한 노래. 반지. 제건 아니고 이거 스타일팀 건데 제가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용으로. 아, 이번에는 독방 아니죠. 와우, 진짜 배고픈데? 갑자기 너무 배고파지는데요? 고기 덮밥. 니꾸돈 하얗고 타베타이. 니꾸던 오 하야쿠 타베타이 데스. 노래 불러달라고. 일본어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역시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기분이 어떻냐고요? 기분? 전 내가 기분 좋습니다. 귀걸이 있더라고요. 이거도 사실 제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끼고 다녀요. 여기도. 근데 제가 고른 거긴 해요.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저는 이렇게 액세서리가 좀 예뻐야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모습이. 이런 거. 반지도 이렇게 조금 화려한 거좀 껴주면은. 근데 옷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액세서리가 좀 있으면은 좀 뭔가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셀카 노래 틀었더니 엔진분들도 아주 차분해진 것을 느끼네요. 하하. TMI 오늘 TMI는 오늘 TMI가 뭐가 있을까? 오늘 아주 깊은 잠에 빠질 예정입니다. 규동 먹고 싶어요. 아 자꾸 근데 음식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배고프거든요, 이거. 아, 네. 얼른 뭐. 좀더 얘기하다 가요. 이제 먹을 곧 있으면 먹으려고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좀 이따 먹어도 되니까 어차피 더 얘기해 가요. 콘서트 기대된다. 아 콘서트 기대됩니다. 진짜 뭔가 한 번도 다짐을 했어요. 진짜 제가 항상 좀 유쾌한 모습도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진지한 준비하는 건또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저는 진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내일 콘서트 하려고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진짜 동식이가 잘 지내려나요? 제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아주 심심해 할 텐데. 고구마, 사츠마이 뭐 타베마시 따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단어만 알고 있는 거지. 고구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감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나마 구황작물 중에서는 옥수수가 구황작물인가? 네. 고구마, 감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옥수수는 구황작물. 구황작물이 그건가? 땅에서 자라는 거? 그럼 수박도 구황작물이에요? 뭐였다? 애니메이션 보시냐고요? 아, 저 애니메이션 즐겨보죠. 근데 막 딥한 거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아, 제가 듣기로는 수빈이 형이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막 이름이 되게 특이한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돼지용사 사명 막 그런 막 되게 특이한 이름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냥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런 거. 이제 슬슬 가야 될것 같긴 하지만 네. 아, 와. 핑거 그립다고 누가 해주셨는데. 와, 저도 진짜 그때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딱 이맘때쯤이잖아요. 그 시상식 저희 준비할 때.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댄스 브레이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저 솔로도 했었잖아요, 제가. 마마 댄스 브레이크 혼자 이제 엔하이픈 대표해가지고 나가서 춤추고. 아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가요제 축제 뱅뱅뱅도 하고. 케이팝 역사 메들리. 와 진짜 그 진짜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요즘 가끔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영상도 보고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형 친구들, 형 친구 동생들,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던 것도 기억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핑그 분홍머리 걔 누구냐 이런 거 있었다고. 좋았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뭐 엔진분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해 주시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곳에 와주신 것만으로 되게 재밌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무대 봐주시니까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 응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 응원 그러니까 와 엔진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무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봤을 때 엔진분들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봉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도 이제 좀 제가 힘을 얻는다, 그런 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투어도 그렇고 이제 시상식도 다가오고 있고. 아 정말 근데 엔진분들께 정말 빅 이벤트가 많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네, 저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엔진분들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한국도 가고 싶고, 일본도 너무 재밌고, 다 좋아요. 네, 근데 한국, 네, 한국도 가고 싶고. 네. 그냥 한국 가고 싶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일본에서 활동 잘 마치고, 한국 가면은, 네, 한국에서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할수 있고, 다시 또 미국도 가고, 갔다 갔다 하면서 엔진분들 계속 뵙고,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네. 제 뼈가 굵어지고 있다는 거를. 좋은 뜻인가요? 표현적으로 해봤어요. 뼈가 되게 잔뼈가 굉장히 굵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도 붙고 점점. 아 근데 제 겉모습이 아니 이렇게 자꾸 해명을, 오늘 되게 해명 영상을 많이 해명을 많이 하네요 오늘. 네, 제 몸이 살이 붙었다는 게 아니고 음악적인, 네, 음악적인 그 무대 위에서의 제 살이 많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재밌네요. 소통하니까. 언니분들 뭐 하나 궁금해서 켜봤는데. 내일 이제 일본에 계신 엔진분들도 오실 테고. 네, 그분들 위해서 제가 일단은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엔지노미나상, 니혼노 엔지노미나상, 本当に 기타이 시테이마스카? 僕も 本当に 기타이 시테이마스. それでは 明日の 콘서트を 頑張ります. と,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엔지노미나상. 화이팅!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엔진분들
왜 이제 좀 많이 힘들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네, 어쨌든 저도 정말 한국에서의 이제 활동하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트위터로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열심히 할 거거든요. 많이 올라 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o US fans in other countries, thanks for all supporting us and appreciate it. Always I'll remember your love and support. I'll go to there soon, so stick around. Always. Thank you. 네. 오, 3개국으로. 감사합니다. 뿌듯하다. 네, 그럼 저는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안녕. 안녕. Bye bye.